이성 지도로 보는 평산신시 시조 신순겸의 묘역이다. 산세가 잘 나타나 있다. 이 영상은 질의요결 이기론에 따라 혈처 즉 명당을 조사한 자료 중 일부다. 묘역의 산세가 보인다. 이번 조사는 정통풍수지리학회가 2017년 6월 17일 답사할 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조사할 수 있었다.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주변을 둘러본다. 신순겸 동상 앞이다. 동상 앞 주변의 형세를 살펴본다. 묘역으로 가본다. 이 연못은 비룡지라고 한다. 묘역에 가기 전 정통 풍수지리학회 이사장인 박정혜 박사로부터 묘역과 관련된 신순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왕건이 내려준 거지. 자기 대신 죽었잖아요. 이 신순겸이 어디서 대신 죽었어요? 대구 팔공산 밑에서 죽었어요. 그 팔공산 밑에 가면은 장졸공 신순겸이 죽었던 그 자리에 이렇게 네모로 단을 만들어 놨어요. 가봤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자리는 전설에 의하면은 왕건이가 자기 대신 자기가 묻힐 자리를 이분한테 줬다, 양보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전설이에요. 왜냐면은 왕건이는 개성이기 때문에 개성에서 이렇게 백리인에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전쟁 중인데, 그 전쟁 중이면은 그 시신을 통째로 가져가진 않습니다. 머리만 잘라. 머리만 가져가고 시신은 거기다 놓고 가요. 버리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나중에 수습해 왔다는 것인데, 대단한 일이죠. 어디서, 대구서부터 여기까지. 예,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신을 여기까지 운구에 와서 옛날에 얼음도 여기다 없는데 모셨다. 어떻게 이거 됐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옛날에 얼음도 예, 어떻게 했는지는 그건 자세히는 알 없는데. 수 없어요. 겨울이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겨울에요, 얼음 겨울에. 그거를 1차로 내장을 했다가, 이제 육탈이 된 후에 뼈만 네, 줄여서 가져오는 방법도 그렇게 있고, 거기 있지. 그거를 마차에다 싣고 오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냥 시신체로. 근데 이제 옛날에 진시황이 전국을 순행하다가 중간에 죽죠. 중간에 죽었을 때, 그 진시황이 죽은 거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전설에 의하면, 이런 기록들에 의하면은, 진시황의 그 시신이 넣어져 있는 마차 옆에다가, 젓갈 장사들을 옆에다가 그 마차를 같이 끌고 갔다 그러죠? 젓갈에서 그 젓갈 냄새 나면서 시신 썩는 냄새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진시황이 죽었는지 모르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런 여름에 시신 며칠 되면은 엄청나게 이게 힘들어요. 다루면 더. 예, 지금처럼 비닐루가 있어갖고, 이렇게 그걸 방지하는 것도 아니고 막 줄줄 흐른단 말이야, 이게. 그거를 이제 마차로 끌고 가면 막 시파리들 막 엄청나게 됩니까, 아닙니까? 아, 예, 그거를 다 이렇게 운반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선조들은 땅에다 1차 묻었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썼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요. 일단 이제 우리 안으로 가서. 묘역으로 가본다.
묘역에 왔다. 묘역 아래에서부터 지형과 형세를 자세히 살펴본다. 멀리 세 개의 묘가 보인다. 세 개의 묘 중 어느 묘가 진열, 즉 명당에 속하는지 지리오결 이기론으로 확인해 본다. 묘 아래에서 묘를 중심으로 묘 주변의 지형을 자세히 살펴본다. 묘 뒤 용맥으로 올라가면서도 묘를 중심으로 한 지형을 자세히 살펴본다. 정통 풍수지리학회 이사장인 박정혜 박사로부터 형세와 사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박사 말이죠? 예. 여기 때 말이 박사 말이에요. 저기서부터 저 밑까지 박사 말인데 주변 산세가 어때요? 좋아요. 박사 말 같아. 딱 안고 있네. 요 앞에 이 동그란 보리를 풍수에서 뭐라 그러죠? 알봉. 또 여의주. 여의주. 또 저 안 뭐지? 여자 보고. 아이씨 오긴사. 오긴 도장. 도장이나 여의주나 또는 알로 해석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오다가 우백호 자락에 확 끌어놨다 그러는 저 탄나무에 딱 솟아오르고 아주 그렇게 다 끌어놨죠? 네. 네? 그러면 그것을 날개로 본다면 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알. 알을 품은 거죠? 네. 요 앞에 요 위에 주산이 탄나무로 컸죠? 네. 그럼 뭘로 봐요? 봉황. 봉황. 그럼 봉황이 알을 품었다. 봉황 불안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그 너머로 보이는 일자문상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하나, 둘. 저 뒤에는 고축사예요? 네. 맨 뒤에 있는 게 고축사죠? 고축사인가? 자, 끄트머리. 고축사네. 두 개나 있네, 고축사가. 아니요. 아니, 하나 있어. 세 개. 세 개 중에 제일 끝에가 고축사예요. 고축사. 예?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희미하지만 네. 그게 고축사에. 네. 입수맥을 확인해 본다. 심술 입수 용맥이 분명하다. 신술 기룡혈임이 틀림없다. 파는 간인과 손사파다. 이곳에 하나의 혀를 맺고 용은 계속 내려갔다. 다른 묘들도 주변을 살펴본다. 내려간 맥이 없다. 묘 아래에서 다시 묘를 중심으로 하는 지형을 살펴본다.
신술 기롱향을 맺은 모습이다. 아래로 내려가는 용맥에서 본 기롱혈이다.